新「ア時間ク ZERO」あなたを助ける3時間旅行日本語「オールドステアルズから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어 강사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일본어를 가르쳐 드릴 임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어 강사인데 왜 일본어 강의를 하는데 와서 얼쩡대고 있느냐? 일본어를 하나도 못 하시니까요. 그렇죠. 네. 난못못 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네. 자,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단 강의 들어가보죠. 네. 이거는 여행 일본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뭐랄까, 일본어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다 따위의 생각은? 집어치우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몇 마디 외워서. 말만 통하면 되는. 그렇죠. 네. 그렇게 어, 어떻게 한번 일본을 무사히 갔다 오자. 네 가서 길안 잃어버리고. 그렇죠. 밥잘 먹고 그렇죠. 쇼핑 잘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네 자, 제목은 3시간 여행 일본어이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3시간 만에 일본어를 이만큼 배울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요? 뻥이다. 네, 속으셨습니다. 그렇죠. 3시간은 네. 아니고 몇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3시간이라고 네. 어, 적어놓은 이유는 단한 가지밖에 없죠. 그만큼 간단하다? 아니죠, 아니죠. 아, 아닙니까? 아 이게 만약에 100시간 여행 일본에서 봐, 음. 아이 시작도 안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도전 정신을 한번 갖게 하는. 그렇죠. 여행 가겠다고 뭐 학원 다니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일의 실체를 알게 되면 도전조차 하기 어려워. 맞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딱 3시간이다라고 이왕 속았으니까 그런 네. 기분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지만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렇죠? 글쎄요, 저는 약간 두렵네요. 네, 선생님이 네. 일본어 초보자시니까 그렇죠.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10분 이제 이해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네. 아 제가 저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지금 나와서 나대는 걸 보니까 음. 일본어를 그래도 소싯적이 조금은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 네. 전혀 아니고 음. 자 그러면 역시 여행이니까. 비행기 안에서 만약에 승무원이 일본인이셨을 때 네.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할지를 배워보도록 하죠. 비행기에 처음 탑승을 했다. 네.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네, 먼저 아마 승무원이 티켓을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여드리면 저쪽으로 들어가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나가라고는 안 하겠지. 그렇죠. <laughs> 그런데 우리 교제에는 제 자리는 어디인가 요가 나와 있지요. 네. 제 자리는 어디인가 요가 네.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배우기 전에 네. 사실 이것은 별 부분 나와 있다 그냥. <laughs> 그쵸 그리고 그 표는 거기 써 있다. <laughs> <laughs> 그런데도 이 표현 여기 있는 이유 뭐냐? 꼭 비행기가 아니라도 그렇죠. 자리를 찾어야 될 때는 이 표현을 외우는 게 좋으니까. 아마도 길 찾느라 이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자리는 어디인가요를 일단은 아직 배우지도 않았지만. 네, 배우지 않았지만 뭐 사실은 제 자리는보다도 이제 어디인가요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되겠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표현을 배우 난다면 네. 저같으 면. 음? 꼭 승무원 분에게 네. 이 표현을 써볼것 같아요. 아, 네. 왜 그러신지 알것 같아요. 왜일까요? 말이라도 한번 걸어 보는 거. 그렇죠. 맞지요. 그렇죠. <laughs> 배웠으니까. 음. 그리고 또이 승무원 분에게 이런 음. 인상을 깊게 남길 수 있죠. 나는야 <laughs> 배운 남자다. 아, 배운 남자. 그렇죠. 어설프게 하시고 굉장히 곤란하실 텐데. <laughs> 이표현을 배운 남자다. 음, 음, 요 정도. 음, 음. 자, 그래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죠. 네. 와타시노 세키와 도코데스카? 와타시노 세키와. 네. 새끼와 네, 아, 이 새끼와. 부분이 저는 약간 <laughs> 네, 네. 이 부분에서 약간 네. 뭔가 좀 뭔가 연상되긴 하는데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음. 아, 도코데스까 네, 도코데스까가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많이 쓰시게 될 그런 표현입니다. 와다 신호가 저구요. 네, 저의죠 제대로 얘기하자면. 아, 네. 저희. 네, 네. 제. 마이 시트가 되겠죠. 아하. 네,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laughs> 아하. 땡큐. <Thank you>. 네. 왓다시 노 세키와. 세키와가, 세키가 네. 자리. 그쵸. 세키. 여기 밑에 보시면 한자가 써져 있는데 자리석자잖아요. 우리나라는 석이라고 발음하고. 아, 한자도 아세요? 어 아, 그럼요. 일본어에서는 한자 기본으로 하셔야죠. 아, 그러시구나. <laughs> 네. 이제 보시다 보면 한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제... 여기 밑에도 써져 있는 일본어 보시면 간단 간단한 것들은 다 한자로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아마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여행 가셔서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한자가 많이 써져 있어서. 아, 그래요. 음.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그, 그렇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도 잘못 쓰거든요. 어, 그렇죠. 한자로.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키겠죠.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그러나 저는 예전에 히라가나 읽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것도 왜냐면 제가 이제 학원에 있을 때 네. 네. 어 일본어 선생님이랑 좀 친해졌었는데 음. 그 일본어 선생님이 네. 어, 예뻐 아. 그래서 어, 의지가 생겨 그래서 <laughs> 그냥 어, 히라가나만 배우자. 네. 하나 나기한 적이 있는데 음. 자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 요거에 대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먼저 네.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히라가나는 이제 일본어 모든 일본어들을 이제 읽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니까 발음대로 쓸수 있는. 음흠.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일본 표기 어죠. 음. 그리고 이제 같은 음을 가졌지만 글자가 살짝 다른 가타카나라는 게 있어요. 음흠. 이거는 주로 이제 외래어를 표현할 때. 외래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음. 피아노, 이런 피아노, 음네 피아노, 여기. 엘리베이터, 음, 에어컨. 엘리베이터는 아마 일본말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음 조금 더 쓰셔야 해요. 아하. 굉장히 그 고급입니다. 아, 엘레베이터 아, <laughs> <laughs> 네. 아 이제, 아, 이제 이따가 이걸 가 외래어에 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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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외래어에서 이제 굉장히 당황하시는 부분이 꼭 나오게 될 거예요. 음, 음, 그렇죠. 음, 그건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음. 일본말은 외래어가 많은데 네. 외래어는 음, 이제 영어로 안 쓰고 네, 네. 그냥 카타카나로 어, 써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써서, 피아노를 써서? 한글로 피아노라고 쓸수 있잖아요. 음. 그것처럼 이제 일본어로도 피아노를 쓸수 있지만 그것은 외래어라는 것을 표기해주기 위해서 가타카나로 표현을 하죠. 아 그러니까 그냥 히라가나로 써놓고 외래어라고 빨간 줄을 쳐 넣어도 되는데 음. 빨간 펜이 없었어요. 음. <laughs> 그래서 가타카나를 개발해서 외래어에만 음. 써주기로 했다. 음, 그런데 꼭 이제 외래어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문장에서도 내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 같은 거는 가타카노로 쓰기도 해요. 아하, 그렇게. 네,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읽을 줄 모른다는 전제하에 음, 그렇죠. 음, 읽을 그러니까 줄 모르죠. 그러니까 이 글자나 저 글자나 모르기는 마찬가지고. 음,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본어도 아시겠지만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한자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단어들이 이제 기본이 한자어가 되는 거죠. 근데 한자어의 표기 방법이 우리나라랑 약간 달라요. 이제 간자 어. 간편하게 만들어놓은 그 간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 중국도 간자체를 쓴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중국에서 간간편하게 만든 간자체고 일본에서 쓰는 간자체는 또 이제 모양이 약간 다른 경우가 음,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일본에서 쓰는 한자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본토에서 쓰는 한자 다 다르죠, 약간씩 어, 모양이. 그렇구나. 네, 네. 어, 기본적인 네. 패턴만 이해하면은 금방 아실 수 있지만 때릴 수는 음, 때릴 순 있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에 예. 대한 설명 들었으나 우리는 그런 것들 을 하나도 필요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네. 와따시노 세키와 도코데스까를 배우고 있는데 예. 자 저는 이 표현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또 생각났어요 여기 내네 자리 <웃음> 하면 <laughs> 와따시노 세키 오! 이렇게 하면 된다. 음영 되시네요. 그렇죠. 네. 새끼 근데 네 그러면 자리. 사실은, 내 어, 네 자리 새끼. 맞네요. 예. 네. 왜냐면 반말이거든요. 아하. 음. 아, 그렇다면은, 음, 그렇다면은, 어, 일본말에서 마지막 끝날 때뭐 넣던데, 네, 데스가? 데스, 데스, 음. 데스요, 뭐 이런 거. 데스요, 데스요, 네. 음, 그러면 왓타시노 새끼 데스. 아, 스고이. 이거 내 자리. <laughs> 네, 정도 입니다. 내네 자리입니다. 아. 존댓말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저러신다. 그럼 왓타시노를 배웠고 새끼 자리 응. 배웠고 네. 새끼 와 하면서 네. 와가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제 조사가 되겠죠. 은누이가에 해당하는 네네네 은누이가. 뭐 그런 녀석이 되겠고. 네네 네. 도코가 도코데스카니까 네. 데스카는 인가요 정도 되겠고. 맞습니다. 도코가 어디 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지도를 펴고 네. 어 맥도날드 표시된 음. 지점을 손가락 가리키면서 도코? 도코. 그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 이제 거, 거기서 독고는 알아듣는데 음흠. 맥도날드 이러면 이제 못알아들으시죠 일본인들. 그렇죠. 이건 우리 많이 들었어요. 음. 일본 사람도 이렇게 말한다. 네, 알고 어, 계시죠. 한번 해, 해, 해주시죠. 마크도날드 아하. 음. 근데 이제 줄여서 참, 마크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마크. 네네네. 그걸또 줄여서 <laughs> 네네. 고나마도. 아, 일본 사람 줄임말 굉장히 좋아하죠. 마크, 네, 그, 마크. 마크. 응. 마크. 마크. 응. 응. 아, 감칠맛 나네. 응. 뭔가 햄버거가 어, 음. 엄지손톱만 할것 같아. 어, 작게 나올 것 같아. <웃음> 그렇죠. 막 <laughs> 이렇게 하면 한 음, 입에서 네, 쏙.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단어만 알아도 살아남는다. 음. 방금 배웠던 새끼가 나왔고요. 네. 그럼 이 자리 저 자리 말하면 큰일 나겠네요. 왜요? 이 새끼 저 새끼가 되니까. 아, 네,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laughs> 그렇죠. 그다음에 이 단원에서 배울 티켓이라는 네. 단어도 나왔어요. 네, 밑에 잘 보시면 거기 티켓 그 일본어로 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가타카나예요 음흠. 왜냐하면 티켓이 영어니까 네이거 이제 가타카나로 표시를 해놨죠 그렇게. 네 이제 티켓은 지켓토 지켓토 네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켓토 하면 안 되고 네 지켓토 하고 끊어줘야 돼요 일본어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신기하게 아하. 되게 저는 치케토. 한국말 할때 지금 듣고 계시는 것처럼 톤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 이상하게 일본어를 하면 하이톤이 돼요. 아하. 네, 근데도 일본에 가면 제 톤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아, <laughs> 일본 여성분들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 뭐, 아주 그냥 간드러집니다. 아, 그냥. 올리고 네. 끊어라. 네네. 치켓터? 아,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발음을 이제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음. 네 외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제 발음도 한국 사람으로서 하는 일본어 발음이라 100% 정확하지는 않으니 음, 네 그래요.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자 단어 더 있네요. 네, 단어 두개더 있습니다. 네. 좌석을. 자색기. 자색기. 네. 아, 석이 새끼. 네. 좌석은 자세키. 자 새끼. 네, 네. 이제 한국말이랑 굉장히 바, 발음이 이제 연관성이 있어요. 아하. 네, 한국어 발음과 아하. 네. 그렇구나. 그다음에 손님이 손님은 오객사마. 오객사마. 네. 사마는 이거 뭔가 좋은 거에 위 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 다잘 아시죠. 욘사마.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높임말이죠. 상대방에 음. 대한 이제 보통 무슨 사, 무, 무슨 무슨 상 이제 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상 보통 이제 이렇게 부르겠죠. 저 같은 사람은 임상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음 그보다 더 높여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손님이란 말을 이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식당의 종업원이라든지 네 음, 그런 분들이 할때 손님을 굉장히 이제 높이죠. 음. 높일 때 이제 상 대신에 더 높은 사마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객자가 있잖아요. 손님 할때 객자 네. 한자로 그래서 객이 원래 손님을 뜻하는데그 손님을 조금 더 높여서 어객사마라고 앞에 붙는 오도 이제 존칭입니다. 아하 네네 이것도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나올 존칭, 거예요. 갑꾸 존칭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그네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손님이란 표현은 네. 외울 필요가 없다. 어...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를 자꾸 오기야꾸 삼아 이렇게 부르겠지. 네, 우리를 굉장히 많이 그렇게 부르시겠죠. 아, 네. 그러면은 어?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음. 알아듣는 정도면 네네. 되겠네요. 자, 이제 대화 연습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어, 우리가 첫 강인데 너무 달렸어.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 첫 번째 배웠던 예문, 와타시노 세키와 토코데스카 다시는 와도코데스와시노 세키와 도코데스요 자, 요 표현을 한번 따라하시면서 이번 회는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Bye. 바이가 아닌가? <laughs>